안녕, 메랑이들. 오늘은 코딩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리플리.com이라는 사이트고, 두 번째는 sony.org라는 사이트예요. 제가 밑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 열고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먼저 리플릿이라는 사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코딩을 하려고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이러한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죠. 이렇게 브라우저 상에서도 코딩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더 빠를 것 같아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Create Ripple이라는 것을 누르시면요, 여기에 파이썬도 할수 있고 Node.js, C도 할수 있어요. 이것은 favorite,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어요. 자바도 있고 리액트도 있고 굉장히 많죠. 파이썬이라고 하고 타이틀에서 원하는 이름을 지정해 준 다음에 create ripple이라고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칸이 나오고 그다음에 콘솔 출력하는 칸이 나와요. 자, 보시면 여기다가 가장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print hello world.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코딩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이거는 아실 거예요. Hello World라는 걸 출력해줘 하는 거죠. 하고 누르시면요, 여기에 Hello World라는 게 출력된 걸볼수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은 쉽게 작성할 수도 있고, Invite에서 어떤 사람을 초청할 수도 있고, Deploy에서 이렇게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Sony라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렸잖아요. Sony는 우리가 코딩을 쳤을 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도구예요. 코딩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도 되고요, 맥도 되고 리눅스도 할수 있으니까요, 각자의 운영체계에 맞는 것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먼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나는 input, 너의 취미가 뭐니?를 좋아해 라는 건데, input은 뭐냐면, 아까는 출력해줘 였잖아요. 근데 input은 뭐냐면, 나는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용자한테 입력받아서 를 좋아해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run current script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누르시면요, 너의 취미가 뭐니? 라는 것이 나와요. 유튜브를 좋아해 라고 입력을 해주면 나는 유튜브를 좋아해 라고 나오겠죠. 한번 더 해볼까요? 누르고 나는 운동을 좋아해. 그러면 나는 운동을 좋아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신기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벌레 모양을 누르면요, 이렇게 처음에 컴퓨터가 어떤 것을 보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스텝 인트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누르시면요, 누르고 누르고 누르다 보면 이 컴퓨터가 어떻게 읽는지를 알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누르다 보면 너의 취미가 뭐니? 이것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유튜브라고 쳐주시면요, 유튜브가 생성됐죠. 그리고 유튜브를 읽고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렇게 출력이 됐죠. 이제 누를 수 없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다 끝났다는 얘기죠. 처음 코딩할 때는 내가 이렇게 쳤는데 컴퓨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꼭 원리를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도 한번 있으니까 공부할 때 한번 참고해 봐요. 코딩에 대해서 말하자면, 요즘에 코딩을 치지 않고 끌어다 놔서 만드는 것도 많죠. 그래도 코딩을 배우면 훨씬 자유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자유도라는 게 뭐냐면, 할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니까 코딩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챗 GPT로 쳐서 코딩을 출력해줘라는 것도 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딩을 알아야지 그걸 읽을 수 있겠죠. 코딩을 배워서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